잔디, 마지막으로 잔디. 어디 갔냐? 2층 집. 요거. 잔디를 윗부분만 주시려면은 얘를 바닥을 그 메이커 히터로 해줘야 돼요. 바텀을 메이커 히터로 해주고 그 폴리건 모드에서 윗면만 선택하신 다음에 네, 거기서 지금 네, 크리에이트 뉴 그래스 머터리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를 선택된 부분에다 딱 주시면은 거기만 잔디가 자라는데 지금 이걸 선택된 대로 안 들어갔네요. 이거 지금 펄복숭이 같이 됐어요. 얘를 셀렉션 저장할게요. 거기 스토어 셀렉션 해주고 바텀에다 적용해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통째로 들어가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잔디가 막 밑에까지 자랐어요. 징그럽게. 여기다 플랜을 하나 지금 플랜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플랜을 그 바텀에다가 주시고 그냥 플랜의 사이즈를 지금 바텀의 사이즈랑 맞게 키워줘야 되겠군요. 위드가 지금 800, 하이트는 1000. 높이를 살짝 올려주고, 플랜에다 주면은, 이렇게 되고, 요, 그래스는 더블클릭 들어가시면은, 거기 길이 조절할 수 있고, 한 12cm 정도로 좀 짧게 하시고, 덴시티는 밑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듬성듬성하니까. 덴시티 30 정도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어요. 플랜이, 이쪽에 있네. 플랜을 좀, 조절하시면 되고. 요거, 지금은 이제 그래스인데, 나중에 헤어로 하면은 영역을 잡아서 할수 있거든요. 얘는 지금, 통째로 그래스 자체가 좀 통째로 들어가서 주로 플랜에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플랜도 그 부분 빼시려면은 플랜도 그 메이커 히트업을 해가지고 보르도 쉐이딩 라인 에서 보시면은 플랜을 어디 갔냐 모델 모드 위로 올려서 보면은 플랜도 부분적으로 내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뭐 라이브 셀렉션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시면은 그 부분은 또 빠지니까 이렇게. 내가 전체가 아니라 부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분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점선면 편집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분 삭제해서 일부분만 잔디가 들어가게 여기는 잔디를 빼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만드실 수가 있죠. 짠.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더 많이 나누거나, 그 다음에 요거, 점을, 위치를 이동해서 뭐 수정하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약간 띄워놓은 상태라, 다시 좀 밑으로 내리고요. 자, 나무, 이렇게 추가하셔서, 뭐, 잔디는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뭐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뭐, 사다리 추가해서 옥상 올라가게 만드셔도 되고.
바위라든가 돌, 뭐 조경석이라 하죠. 조경석 같은 거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지금 한 5일간 배운 기능들이 총 망라될 거고요. 자, 끝까지 질문이 있으면 주시고요.